추진을 하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또 숨진 시민들의 유족과 다친 이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제외 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 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숨진 시민들의 인적 사항과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 유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례 절차와 유족에 대한 지원은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숨진 시민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태원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